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안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안에 나오는 단어들, 그 다음에 어떤 악성 코드 유형들이 배포되고 있는가, 어떤 취약점 사례들이 있는지 같이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하나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제 해커들은 워드프레스의 어떤 플러그인 결함들을 악용을 해서 3,300개 정도 악사이트를 악성 코드로 감염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를 사용자 방문자의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다른 사이트들을 또 해킹을 하고 있다. 이런 사이를 이렇게 뉴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CMS라고 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관리하고 있는 한마디로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사이트 홈페이지 형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CMS를 전 세계적으로 워드프레스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까라고 이렇게 궁금하겠지만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웹 워드프레스의 그런 테마들을 이용하면은 다른 홈페이지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웹그 호스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카페 입사 같은 데나 가비아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워드프레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홈페이지로 사용해라라고도 제공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지금은 조금 살짝 변경을 했지만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 중에 하나가 티스토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티스토리가 이제 워드프레스의 그런 형태들로 많이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많이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취약점들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 바로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때 이걸 기본 설치를 해서 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기본 설정하면은 보통 차로 따지면 이제 깡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껍데기만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쇼핑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마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플러그인 같은 경우가 현재 공개된 것이 몇 개냐? 바로 5만 9천 개입니다. 이거는 뭐 매년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프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만약 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그 필수로 사용할 것들이 있겠죠. 하나는 이제 결제하고 관련된 그런 플러그인들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통계하고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쇼핑몰과 관련된 어떤 테마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글쓰기하고 관련된 뭐 동영상도 나는 올리고 싶고, 그다음 이미지도 좀더 이제 이게 동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고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러그인들이 한 8개에서 한 10개 이상 정도는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도 그렇게 사용할 때 이제 플러그인들을 막 이제 설치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워드프레스들을 이제 구축하는 사용자들이 다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플러그인들이 뭔가 취약점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하는 거나 아니면 뭐 IP를 제한을 한다거나 물론 이제 우리의 보안 쪽을 있는 사람들은 뭐 관련된 플러그인들 깔고 뭐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중들은요.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났을 때 많은 곳에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자들도 이제 이스플로이트 DB라고 하는 사이트만 보더라도 물론 여기 이외에도 다양한 공격 코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워드프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 그다음에 이제 테마 관련된 아니면 그 코어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굉장히 무수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면 이제 플러그인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요. 연차로 보더라도 2024년도 뭐 2023년도 그래서 매달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5만 9천 개 정도의 그런 플러그인에서 얼마나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자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 워드프레스의 그런 플러그인들을 악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악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취약점들의 사이트,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빌더라고 하는 그 플러그인 취약점들을 이용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들을 계속적으로 감염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감염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접근했던 사용자들은 뭔가 액션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 악성 서버로 뭐 유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여기에 이제 EX 파일들이 배포가 돼서 여러분들이 랜섬웨어가 설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이게 두 번째 제가 봤던 다른 공격을 하는 그런 브라우저 공격 스크립트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두 번째 나온 요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어떠한 공격 악의적인 그런 행위들이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쪽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동작하는 것들이 뭐 채굴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봇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이트를 공격을 한다거나, 요게 이제 세 번째 사례가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공격들을 해요. 뭘 플러그인 취약점에 따라서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파이럿노드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SQL 인젝션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공부할 때 많이 접하는 그런 용어들의 취약점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성 코더들이 만약 배포를 한다면 악성 코드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게 이제 우리가 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포지라고 하는 것들 사이 같은 경우 우리가 유포지를 보통 뭐 EX 파일 같은 건 최종적으로 유포되는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제 경유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돼요. 그렇게 경유지나 유포지나 어차피 다른 회사의 그런 서비스들을 해킹을 하게 돼서 만드는 거죠. 물론 자기네들이 서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많이는 뭐 유포지에다가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유포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경유지 같은 거는 그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유지들을 바로 이렇게 취약점들, 다양한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여러 가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버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유지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유지들이 많이 있겠죠.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그거에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유포지까지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고, 중간에 또 이제 경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경유지들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사슬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경유지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포지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목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랜섬웨어 같은 거 감염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도 뭐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랜섬웨어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만큼요. 그 다음에 이제 채굴도 있겠고, 직접적으로 채굴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를 이제 공격하는 형태이죠.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형태들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공격자가 원하는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이 중간에 경유지하고 유포지라고 하는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해킹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킹하는 것들 공격 사례 같은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웹 해킹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SSH 우리가 이제 원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대상에서 무작위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것들을 많이 확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보안 업데이트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플러그인들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 관리자 서버 쪽에 가시면은 이거 그냥 간단하게 업데이트가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뭐 IP를 제한한다거나 이제 방화벽이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플러그인들도 있겠지만은, 당장은 제일 간단한 그런 워드프레스 보안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 그냥 개발만 한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A 입장에서도 이렇게 유포를 하는 목적으로 여러 사이트를 공격한다. 그 여러 사이트를 공격을 할 때도 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